남상수의 이유있는 그림. 상파울로 미술관 관람하다가 고갱 특별전을 한다길래 또 숄랑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고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갱이라는 사람도 물론 알고 계시죠? 고흐, 고갱.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만도 합니다. 폴 고갱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작품, 판화작품, 그리고 도자기 작품도 했죠. 그를 표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원시주의입니다. 인상주의 화풍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인상주의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킨 탈인상주의 화가로 또 원시주의 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죠. 고갱은 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17살이 되던 해 해군에 입대하여 7년간 복무했습니다. 해군을 제대한 후에는 증권 중개인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좋아해서 선원이 되기로 했지만 1873년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화가의 길로 들어섰죠. 고갱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며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는 인상주의 빛과 색채에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더 단순하고 강렬한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폴 고갱과 빈세트 반 고흐는 1886년 파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고갱보다 5살 많았던 고흐는 인상주의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고 고갱은 아직 미술을 배우고 있었죠. 고흐는 고갱에게 그림 그리기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고 친밀한 친구가 되었죠. 여기서 고흐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1888년 고흐는 프랑스의 남부의 아를에 있는 노란 집을 구입하여 고갱을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를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달랐고 곧 갈등을 빚게 되었죠. 고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을 해왔던 고갱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고흐는 예술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했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반면 고갱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었죠. 결국 둘은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쌓여지면 갔습니다. 고흐는 고갱이 자신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고갱은 고흐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흐와 고갱의 관계는 너무 복잡, 미묘, 오묘했습니다. 이들의 사이가 마치 연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했지만 또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마치 물과 기름처럼 말이죠. 두 사람은 1888년 12월 23일 아를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고흐가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귀를 자르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무튼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절교 선언을 합니다. 고갱은 아르를 떠났고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갱은 아르의 생활을 접고 프랑스령 타이티 섬으로 건너가 원시적인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원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을 그렸죠. 그의 대부분의 걸작이 이곳에서 탄생합니다. 고갱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단순한 형태 그리고 원시적인 분위기가 특징이죠. 그는 원시적인 삶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았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표현했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야수파,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갱도 결혼을 해서 번듯한 직장에 다녔었고 자녀도 무려 5명이나 두었죠. 그런데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림만 그리겠다고 타이티 섬에 들어갔으니 이혼할 만도 하죠. 결국 1895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타이티에서의 생활 동안 병과 가난에 시달렸죠. 그리고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마약이 문제였었나 봅니다. 한창 작업을 하다 고갱은 1903년 타이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원인은 심장마비. 당시 그의 나이는 54살. 앞서 말한 고흐와 고갱은 그 후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우정은 예술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작품은 20세기 미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역시 그림은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를 같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그림, 고갱의 그림들이었습니다.